인생을 살아가면은 네. 뭐 초년은 초년 그리고 중년 말년 이렇게 네. 있어요. 근데 저는 말년에 조금 당연히 어느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 근데 말년에 좀 좋은 사람들의 뭐 사주나 뭐 관상이나 이런 데 좀 특징이 있을 거라는 특징.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재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재물운. 네네네. 그죠? 그래서 사주팔자 연을 일시에 제가 이제 초에 앉으신 분들은 초년에 그리고 이제 대운이 초년에 찾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초년에 돈을 많이 버신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초년에 돈을 좀 많이 좀 축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말년에는 그게 또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는 돌고 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운도 돌고 돌아요. 명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같이 이렇게 무속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분들의 어떤 사업을 하신다든지 또 뭐 금전적인 어떤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운 흐름을 굉장히 조금 잘 봐줘라. 그 재물을 까먹는 운이냐 네. 아니면 재물 운이 상승을 하는 운이냐 이거를 굉장히 잘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실장님 말년운이라 하셨잖아요. 네. 말년운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초년의 고생이 분명히 따른다. 아. 그래서 운이 빨리 찾아오시는 분 네. 그리고 운이 20, 30대 오시는 분 그리고 30, 40대 운이 오시는 분 50, 60대 이후에 재물운이 오시는 분, 그 각각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너무 초년에 와도 안 좋다. 왜냐하면 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초년에 금전운이 빨리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금전을 빨리 만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스케일이 커지지. 네. 스케일이 커지고 내가 맨날 첫날 평생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결코 그게 아니에요. 내 노력도 노력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운이 맨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년에 운이 터지신 분들은 사실상 말년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 또 우리가 제일 좋은 대운이 찾아오는 해운에서 제일 우리가 반기는 게 40대, 30, 40대 대운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초까지 대운이 찾아오신 분들이 제일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보세요.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돈이 안 나가는 이상에는 이때는 왜냐면 내가 돈을 지킬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그렇죠.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년에 이대로만 계속 좋게만 가주시고 돈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관리만 잘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버는 것보다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투자를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토지나 뭐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려면은 네. 이게 아무나 또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또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연이 따로 있죠. 부동산 투자는 근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하고 인연이 없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말씀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라 하냐면 투자를 했는데 선생님 제가 투자를 했는데요. 네. 거기가 좀 있으면 개발된대요. 이래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투기를 하신 거지 투자를 하신 그렇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이 날아가 버렸어요. 반동갈이 나 버렸어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성급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길게 바라고 네. 길게 보면은 실패 수가 요인이 작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또 말년이 좋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시주에 제가 천간에 있든 지지에 있든 또 내지는 진술충미 중에 시주에 타고 태어나신 분들이 보시면은 나중에 재물운이 말년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진수충미를 타고 태어나신 분들이 몇 시에 태어나신 분들이냐면은요. 네. 오전 1시에서 오전 3시경에 태어나신 분. 새벽시간이네. 예. 오전 1시에서 오전 3시. 네. 그리고 오전 7시에서 9시 태어나신 분들. 예. 그리고 또 오후 1시에서 3시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술실에서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네. 일단은 이제 재물을 조금 부를 축적해 놓고 있다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 우리가 좀 말년을 기대하셔도 괜찮으신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관상 쪽에서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관상도 굉장히 풍겨져 나오는 그분의 이미지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대부분 관상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봤을 적에 좀 말년이 위태롭고 불안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어디서 표가 나냐면은 얼굴 관상에서 하관. 우리가 말년이 이 하관이에요. 하관. 하관인데 이쪽이 너무 뾰족해. 네. 뾰족하신 분들은 이 재물이 날아가 버려요. 자식이 갖고 가든 안 그런 내가 남한테 당하든 사기를 당하든 말년에 내가 큰 돈을 날리실 수가 있는 분들 너무 왜소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또 말년이 힘든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그 사대라든지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셔서 내 몸 체격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또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네. 또 우리가 나중에 말년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기업
작가인 분들 뭐 이렇게 풍채가 조금 있으시죠? 그렇죠. 임원인 분들은 높으신 예, 예. 분들 다 풍채가 있으시고 풍채가 조금 있으시고 이 하관 쪽이 절대 뾰족하신 그렇죠, 분이 그렇죠. 없으세요. 그렇죠. 원래 저는 턱이 갸름합니다 하시는 분들 살을 찌워서요. 살을 찌워서 하관을 두둑하게 만드는 방법도 관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농담이고 복기 같은 경우에는 복기 옛말에 어른들 말씀에 코 잘난 거지는 있어도 귀가 잘난 거지는 없댔어요. 그것만큼 이 귀가 사람한테서 굉장히 부귀에서는 그러니까 복을 부르는 것과 재물이죠 한마디로 이 재물에서는 귀가 굉장히 우리가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귓볼이 두툼하고 처진 분들은 사실상 재물복은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또 어떤 명예지 우리 뭐 사회에서 명예직 쪽으로도 괜찮고 또 한 가지 또 유의하셔야 될 분이 코 우리 콧구멍이 있잖아. 네. 콧구멍이 큰 거는 둘째치고 네. 콧구멍이 이게 화살표처럼 옆으로 붙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옆으로 네. 갈라지신 분들이 계셔. 이분들은 백발백중하고 한 번은 내가 살림을 크게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사람 때문에 금전 큰 돈을 날려요. 그런 관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말년을 조금 탄탄하게 튼튼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 안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서 한 번은 내가 큰 사기를 당하든 큰 도둑을 맞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노후라는 게 있나요? 저희 이 신의 돈이 굉장히 무서워요. 신의 돈이라도 하고 귀신 돈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귀신 돈은 이게 우리가 금방 벌었다가 금방 날아가는 게 신의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뭐 무속하시는 분들, 신을 모시고 섬기고 계시는 분들, 거짓을 이용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그 돈이 다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뭐 진실되게 가고 두 번째 이제 금전이 생기면 노후 대책 다 달리 있습니까? 건물주 돼서 월세 받아먹고 사는 게 제일 편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